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W컨셉과 함께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추천템 편인데요. 스토커즈 추가 10% 할인 쿠폰을 기존 할인 가격에 얹어서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컨셉은 뭔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눈알 빠지지 마시라고 제 눈알을 갖다 바쳤습니다. 여기 눈알 달아줘. 자, 그럼 제가 셀렉해본 할인 추천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저는 요즘 패딩 베스트가 땡겨요. 보온성도 챙기면서 레이어링 룩 연출도 가능하잖아요. 아웃도어 프로덕트 제품들이 제가 찾던 고프코어 맛이 살짝 느껴지는 감성의 패딩들이었어요. 패딩 베스트도 나오고 기본 패딩도 나옵니다. 둘 다 덕다운 9:1에 나일론 100%에 할인 가격이 겁나 착해. 미니멀 캐주얼한 옷에 이런 고프코어 맛 얹어주면 은근 매력 있으니까 추천드려볼게요. 키미야 고프코어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버스데이 수트의 패딩 베스트예요. 요즘 트렌디한 감성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이렇게 반짝이는 소재감의 패딩 베스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입어주면 멋부린 느낌도 나고 트렌디해 보이고 살짝 힙하기도 하고 저는 저 블랙 베스트 레이어링 룩 연출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웃도어 트렌디 다 모르겠어 키미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요즘 감성의 패딩을 찾았는데요. 요거는 W컨셉 단독 판매 제품이에요, 여러분. 페이퍼보이 제품으로 구스다운 8:2 제품으로 할인 가격이 굉장히 좋아져. 구스다운이야, 구스. 까! 거위라고요. 개인적으로 3-4K 디테일이 굉장히 뽀짝하기도 하고 깔끔 단정해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천템도 아웃도어 프로덕트 제품인데요. 여기가 할인가가 요번에 진짜 좋아요, 여러분. 플리스 자켓인데 너무 밋밋하지 않고 어느 정도 컬러 배색 플레이를 해줘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생분들 뽀짝할 것 같아. 플리스에 후드 레이어링 해주면 내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학생 룩이거든? 여기다가 이제 눈물 그려줘. 개인적으로 네이비랑 저 민트 컬러랑 틸 그린 컬러 굉장히 예쁘네요. 다음은 에비노의 퀼팅 봄버인데요. 알아요. 나가지 말아봐 깔깔이 느낌 알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영국에서 봤을 때는 이런 퀼팅 봄버 자켓들은 멋쟁이 오빠들이 입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카라 형식이 되게 독특한데 이렇게 비대칭으로 살짝 돼 있는 걸 보시면 이게 하이넥으로 연출했을 때 까리해. 다음은 타이온의 경량 패딩. 타이온의 이 네모네모 경량 패딩들은 패셔너블하게 소화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트 속에도 있고 회사 가면 코트 벗으면 딱 그냥 이 경량 패딩만 입고 있고 이 네모네모한 것 때문에 좀 덜 아재스럽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해봅니다. 긴팔도 있고 베스트 스타일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좋은 아이템이라 준비해봤지. 다음은 아니 이게 남았더라고요. 바버랑 엔지니어 가먼트 콜라보 제품인데요. 이 제품 원래 가격이 100만원이 훌쩍 넘는 걸로 아는데 40만원대 할인이 휘뚜루. 기장감이 좀 길었던 걸로 기억해서 좀 어느 정도 키가 있으신 분들,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남성미 넘치는 바버 자켓. 다음은 코트도 빠질 수 없었어요. 로드 존 그레이의 후드코트. 많은 후드코트 중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후드코트가 좀 깔끔하게 나온 스타일들이 많은데 그건 살짝 밋밋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이 어깨 쪽에 들어간 요크 디테일 때문에 살짝 더플인가? 약간 요 맛이 깔끔한데 더플도 아닌 것이 오묘한 느낌. 세 가지 컬러웨이도 어둡묵직하니 입기 편하실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트는 비긴의, 네 맞습니다, 추천했던 코트죠. 할인 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준비했는데 비긴 코트를 입어보고 싶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번 기회에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비 발막하는 요거다. 다음은 더플 코트도 있어요. 노이어의 더플 코트 제품들이 굉장히 노이어스럽게 나왔습니다. 하프 코트도 있고 그냥 일반 기장의 더플 코트도 있는데요. 사실 이번 코트 추천편에 노이어 제품이 없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 때문이었어.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드림밀어봅니다. 토글 부분이 너무 깔끔 담백하게 나왔더라고요. 노이어 특유의 깔끔하면서도 시크하면서 섹시한 요 느낌 코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런던 트레디션 제품들인데요. 그중 잭슨 쇼츠 자켓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숏한 울 자켓들은 워크웨어, 아메카지 클래식 룩들을 입어주시는 분들이 딱 입어주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물론 담백한 컬러들이 인기가 더 많긴 하겠지만 저 피클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내가 피클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름이 피클이야. 색상명이 피클. 이런 센스도. 다음은 밀로의 유주얼 바시티 자켓인데요. 바시티 아직 못 사신 분들 이거 휘뚜루해서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입문하시면 돼요. 깔끔 담백한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니까 입맛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니트 마트 Whatever We Want에서 준비한 니트 트러커 자켓이에요. 데님 트러커 느낌이 나는데 사실 니트 자켓인 거지. 사실 룩북 이미지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저처럼 살짝 데님 자켓이 나이대가 살짝 영해 보이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긴의 니트 가디건인데요. 이 가디건 후기가 굉장히 벌써 많아요.
도톰하니 볼륨감 있고 둥글둥글하니 실루엣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런 두꺼운 가디건은 단절기 시즌 자켓 대신 입어도 되니까 이런 것도 블프 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라그랑지의 딸기울 카라니트 가디건. 블루 컬러감도 유니크하지만 저 핑크 컬러감이 굉장히 예뻐서 남자는 핑크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 독일군 있어? 아니, 깔맞춤 가자! 다음은 스웨트 하나 추천드리는데요. 이터의 하프 집업 스웨트입니다. 그냥 스웨트는 살짝,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스웨트를 입고 있는데 살짝 영해 보일 수 있다면 이런 하프 집업 스웨트이 주는 엄친아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부잣집 도련님 자제분들이 입을 것 같은 느낌? 나는 투머치 캐주얼 바이브를 뽐내고 싶진 않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스웨트로 추천드려볼게요. 자, 이제부터 바지도 준비했습니다. 미나브의 원턱 카운터 데님 팬츠인데요. 원턱 카운터 약간 펀치 아니야? 원, 투. 브라운 컬러와 레인 블랙 컬러감이 FW 시즌 되게 입기 좋은 컬러감일 거라서 추천드려봅니다. 가격대가 진짜 좋게 나왔어요. 다음은 로즈 존그레이 바지들이 사실 굉장히 이쁜데 가격대가 높아서 항상 추천을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해볼게요. 로즈 존그 팬츠 중에서 진짜 실루엣이 이쁜 팬츠를 꼽자면 커브드 팬츠예요. 근데 그 실루엣으로 코듀로이가 있더라고요. 코듀로이 더 이상 엄마가 입혀주던 그 옛날 감성의 바지가 아니야. 멋쟁이 바지라고. 그래서 쇼패딩, 살짝의 클래식 요소들을 요즘 좀 즐기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바지 진짜 추천드려볼게요. 그래서 다음 추천템도 로종그 바지인데요. 겨울 시즌 활용하기 좋을 울슬랙스로 앞에 스트링까지 있어서 뭔가 무드가 캐주얼하면서도 울슬랙스인 거지. 너무 이쁘더라고. 컬러감도 오묘하니 세일 기간 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노이어의 코튼 플리츠 포켓 팬츠. 룩북을 아주 기똥차게 뽑았어요. 요즘 핫한 코튼 팬츠에 카고 팬츠까지 달아주고 밑에 조임도 입고 업고를 할 수 있어서 활용도도 좋을 아이템이에요. 그 룩북 진짜 기똥차게 컬러웨이도 썼고 이쁩니다. 이렇게 따라 입어보세요. 자, 다음은 장갑 추천도 빼먹을 수 없겠죠? 뉴베리 니팅. 요 제품 제가 할인 받지 못한 가격에 구매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뭔가 정말 따뜻하다. 추천해요. 막 촉감이 부드러워요.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굉장히 울룩긴 물씬 퍽퍽하니 그런 감성의 핸드워머? 이렇게 뚜껑이 열리거든. 근데 왜 구매 추천을 하느냐? 손바닥 쪽에 저 가죽 패치가 너무 귀여운 거야. 슈즈 추천도 빠질 수 없었는데 겨울 시즌 스웨이드 슈즈 추천을 했는데 입문하기에 가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가격 좋아. 엘드 버스킨 이 제품이 스웨이드 슈즈 느낌이 나면서도 고무 밑창을 사용해줘서 입문하시기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옷에 슈즈만 바꿔도 느낌이 달라진다고. 아 근데 키미야 안 돼. 나는 아직 뽀짝할 나이거든 하신다면 엘드의 스니커즈들 추천드릴게요. 가격이 진짜 좋거든. 3만원대. 그린, 블루, 머스타드, 캐처 컬러 다 있어요. 컬러풀한 포인트 캔버스화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가방 추천이에요. 이스트팩 마스터마인드 제품들이 가격대가 진짜 좋게 남아있어. 요게 아직 마스터마인드 진짜 비기에 비싼 브랜드거든요. 옷들 진짜 막 100만원 넘고 막 그런데 요 마스터마인드 카퍼 백팩 제품이 6만원대. 그리고 힙색도 4만원대에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분들이거나 그냥 백팩을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마스터마인드 시그니처 그 해골 로고가 검정 언 검정으로 들어가서 부담스럽지도 않아. 자, 이렇게 W 컨셉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제가 한번 추려본 할인 때 구매해보면 좋을 아이템들을 추려봤는데요. 물론 제 추천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추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위한 제 눈알을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여기다 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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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